역사란 과거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오늘과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 오늘 저희가 그 대화에 동참해 볼까 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개혁군주 수원화성. 업적도 많고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더 많은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에 대해서인데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은 정조의 리더십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정조의 리더십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 코드가 있다고 하죠.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정조 네.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정조의 리더십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그 정조의 리더십에 주목한 이유는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정조가 있었거든요. 그런 온갖 역경을 딛고 오늘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결과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그의 리더십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조를 관심 있게 바라봤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을 위한 뛰어난 정책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정조의 리더십을 제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정조의 리더십에는 또 비밀 코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내용이 정조의 리더십 코드 5049예요. 아, 5049?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혹시 뭐 은행 비밀번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때는 제가 이 번호를 썼습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상관은 없고요. 원래 옛날 그 무인들은 말이죠. 한 번 활을 쏠 때 다섯 발씩 쏩니다. 그걸 1순이라고 하는데 열 번을 쏘게 되면 이제 10순을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발을 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발씩 다 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한 25발 정도 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조는 한 번 활을 쏠 때마다 50발을 쏘게 되는데 얼마나 명사수였는지 쏠 때마다 딱 관역에 적중을 하게 되는 거죠.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정조였었습니다. 그래서 49발까지 명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한 발, 그걸 허공에다 쏘게 됩니다. 정조가 활을 쏠 때 가장 옆에서 많이 보았던 분 중에 한 명이 초종 박재가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실학자죠. 그 박재가가 정조의 활쏘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내용은 국왕께서 활쏘기 50발을 다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9발만 명중시키고 한 발을 허공으로 쓴 것은 바로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조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겸손함,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착안해서 정조의 리더십 코드는 바로 5049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국왕들의 초상화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입선관에 붉은색 돌룡포를 입고 있는 초상화가 대부분이죠. 근데 정조 초상화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정조의 초상화가 보이죠? 근데 이 초상화가 정조의 초상화 진본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왕들의 초상화는 거의 대부분이 새로 만든 그런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종 초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창덕궁 선원전에 있던 모든 국왕들의 초상화를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대부분의 초상화가 다 불에 타버렸답니다.
그래서 정조의 초상화도 거기에 여러 점이 있었는데 다 타서 남은 게 없어서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초상화는 상상화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렸던 초상화는 절대 아니고요. 1791년에 정조가 왕이 된 지 15년 되던 해에 당시에 그렸던 초상화의 내용을 정조실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린 겁니다. 얼굴은 이명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리고 옷은 단원 김홍도가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전립을 쓰고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린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정조가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정조는 저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린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아버지 사도세자가 또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대로 따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종의 효조, 아버지를 계승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과 무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문만 중요시 여기고 무예는 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대우했어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거든요. 임진왜란이 터져도 병자호란이 터져도 무사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나라를 온전히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조는 문과 무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문과 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그리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셨던 거죠. 현재 대한민국 정조대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자, 정조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국왕이 되지 못할 뻔한 동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왕이 되지 못할 뻔한 동궁? 왜 그랬을까요? 왜 정조는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팔자 흉원이라고 하죠. 역적시자 불이군왕. 그걸 해석해보면은 역적의 아들은 국왕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1762년에 있었던 사도세자의 죽음 때문입니다.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아시죠? 수많은 드라마 또 소설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세자가 죽게 됩니다. 아니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냥 폐위시키고 손자인 정조를 동궁으로 책봉을 해서 자신의 국왕의 지위를 잊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주에 가둬서 죽였잖아요. 그것은 당시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반대했던 세력들로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던 거예요. 세자가 평양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 영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고 또 그것이 일종의 조작사건처럼 또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영조가 그냥 그때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그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된다. 이건 유교 사회 논리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조는 자기의 손자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당시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이 만약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서 절대로 정조가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저 팔자 흉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린 거예요. 온 나라에 역적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정조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입승대통이라는 말이에요. 이 입승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한테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대통, 바로 국왕의 지위를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먼 종친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선택을 해서 왕을 있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당시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팔자흉원과 입승대통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영조를 수도 없이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끝까지 자기의 손자를 지켰답니다. 아주 똑똑한 자기의 손자가 조선의 왕위를 잇게 되면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리청정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정조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 첫째,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누가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 관리들이 노론인지 소론인지 남인인지 알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조종에서 하는 모든 논의를 알 필요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조판서는 문관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관리고 병조판서는 무관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누가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종에 있는 관리들의 인사에 일체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아서 관료들 다 인사해서 뭐 여긴 판서 시키고 여긴 참판 시키고 여긴 승지 시키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동궁은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관리가 남인인지 노론인지 소론인지를 알아야지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할 텐데 이 사람들 당파를 일체 알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맨 마지막에 조종에서 하는 모든 논의를 알 필요가 없다. 이건 허수아비로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실제로 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종에서 하는 모든 정책과 논의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딱 옥쇄나 찍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시 신하들은 정조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불필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불필지설은 바로 노론 신하들이 정조를 압박했던 것이었고 정조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정조가 1776년 3월 달에 조선의 22대 국왕이 됩니다. 그런데 국왕이 된 정조한테 신하들이 또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정조를 죽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합니다. 정조가 왕이 된 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드디어 이 세력들이 정조를 죽이러 정조의 침전까지 쳐들어갑니다. 당시에 전흥문이라고 하는 살수하고 강룡이라고 하는 당시 호위청 군관이 아니 이 호위청 군관은 정조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거꾸로 정조를 죽이러 쳐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서 정조가 침전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바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들이 정조를 바로 들어가서 죽이지 못했어요.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하게 궁궐로 국왕을 죽이러 쳐들어간 사건이 바로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실제로 정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천천히 신하들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것이었느냐. 문무가 함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문무겸전이다 이야기하는데 바로 문무겸전의 국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죠. 사대부의 나라 혹은 성리학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었죠. 그래서 자기보다 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한테 존중하는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정조가 스스로 군사로 자처하죠. 저 군사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이자 스승이에요. 정조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정조가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혜경 씨가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조금
늦은 시간이 되게 되면 촛불을 무조건 꺼버리게 만들었어요. 자식 공부 못하게, 더 공부하면 안 된다. 막 촛불 끕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너 공부 좀 더 해, 공부 좀 더 해 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정조는 그 어린 나이 7살 때 어머니가 와갖고 촛불 끄고 막 공부 못하게 막 하고 하니까 그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방문에다가 막 걸어둬 갖고 불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책을 읽었어요. 글쎄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한테 너 더 이상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어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정조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정조는 책도 많이 읽고 그 책을 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규장각에 가서 초계문신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조의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조는 즉위한 지 6년 뒤에 자신이 신하들로부터 배우는 경연 제도를 그런 시간을 없애고 대신 똑같은 경연 시간을 갖되 자신이 신하들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정조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정조를 우리가 흔히 학자군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조선 전체 국왕 27명의 국왕 중에 유일하게 개인 문집이 있는 국왕이 정조 딱 한 명입니다. 홍제전서라고 하는 문집 정조 딱 한 명밖에 없죠. 학문에서도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던 정조는 바로 무예, 활쏘기에서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활쏘기 말씀드렸죠. 신하들이 정말 50발씩 써갖고 정말 많이 명중시킨 사람들이 한 20발 정도 될까 말까요. 특히나 뭐 훈련대장, 병조판서 뭐 이런 사람들도 25발 이상을 맞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활쏘기 할 때마다 50발 중에 49발 다 명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궁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학문과 무예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신하들이 바로 정조에게 뭐 대항한다든가 혹은 정조를 무시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정조는 이런 측면에서 신하들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조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본보기 같은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검소한 태도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정조가 왕이 됐는데 말이죠. 조선 재정이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조 표현에 의하면 이 나라가 바로 동맥경화 상황인 거예요. 이 혈맥이 터지기 직전에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비용이 조선 재정의 56%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군대한테 돈 들어가고 그 장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낸 세금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인 거죠. 정조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검소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본인이 무명옷을 입어요. 아니 왕인데 비단 옷 입어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무명옷을 입고 하루에 식사 두 끼밖에 안 해요. 즉위한 지 6일 뒤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두 끼만 먹겠다. 한 끼당 반찬도 5가지 이상 절대 먹지 않겠다. 평생을 이렇게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벽면에 비가 줄줄줄 새 왕의 침전인데 그런데 비가 새다 보니까 곰팡이가 벽지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하들이 와서 막 가르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냄새나도 상관없다. 그럼 돈 아깝게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조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신하들도 또 궁중에 있는 궁녀들도 모두 검소하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10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돈이 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조정에다가 그대로 이관을 시켜줘가지고 백성들이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정조는 궁부일체, 즉 왕실 재산이 궁이고 조정의 재산이 부예요. 조정이 부죠. 그러니까 왕실과 조정은 하나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고종하고의 차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종은 왕실 재산을 조정의 고리대금업으로 빌려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낸 세금을
조종해서 사용하다가 모자라면은 왕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쓰다가 왕이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엄청난 고리로다가 다시 돌려받아갑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왕의 무능 때문에 정조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바로 정조는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높이 평가하고 정조를 또 한편으로는 존중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조의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정조가 늘 이야기합니다. 가득 차면 오만해진다. 오만해지면 제대로 된 왕의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는 늘 겸손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조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또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정조의 특별한 정책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조가 1776년 3월에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3개월이 지난 뒤에 바로 경장대고라는 걸 선언합니다. 경장, 경장은 곧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민부, 백성들 재산을 부유하게 하겠다. 두 번째, 인재 육성하겠다. 세 번째가 융정, 국방 개혁하겠다. 마지막, 재용, 국가 재정 안정시키겠다. 이 네 가지였거든요. 이 네 가지의 핵심이 바로 인재 육성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는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바로 문치규장을 선언합니다.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드는 것이죠. 규장각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초계 문신 제도라고 해서 40살이 되지 않은 학자들, 그중에서도 37세 미만 이 학자들을 3년 동안 규장각에 소속시켜서 공부만 하게 하는 겁니다. 일체 다른 업무를 보지 않게 하고 거기서 창의적인 공부를 하게 해서 거기서 나타난 좋은 결과들 또 국가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을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도 규장각을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을 문치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조가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었는데 네. 무예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훈련량을 더 늘렸거나 아니면 군사를 더 키우지 않았을까요? 군대를 더? 네, 맞습니다. 정조가 군대를 더 육성을 시켰는데 그중에 조선 역사상 최강의 군대라고 평가받는 장룡영이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룡영은 거의 대부분이 무과 급제자 출신들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런 군대였죠. 정조는 국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컸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임진왜란의 고통, 병자호란의 고통. 정말 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외국으로 끌려나가고 논밭은 황폐화되고 그 위에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것은 우리가 국방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국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장룡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무예를 익힌 군대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치규장, 무설장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 만들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룡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미래 인재를 키우게 된 겁니다. 이런 미래 인재들의 육성이야말로 조선의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정조는 규장각에 있는 공부하는 신하들한테 갱내불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벽면에 써놨어요. 손님이 와도 일체 일어나지 마라. 고위관료가 탁 오게 되면 막 신하들이 공부하다가 일어나갖고 아이고 정승어른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하게 되면 공부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 발전 안 된다. 그러니 규장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누가 오더라도 국왕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마라.
야, 이거 얼마나 특별한 배려이겠어요. 그리고 질풍노고 장영영 군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빗물로 목욕하라. 크, 야외에서 막 훈련하잖아요, 그죠? 막 훈련하다 보면은 막 바람이 말 타고 막 가다 보면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머리가 빗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 오는데도 막 훈련하다 보면 빗물로 목욕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최종의 군대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정조의 생각이었고요. 정조가 질풍노고라고 장영영 군사들한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갱내불기, 질풍노고. 이런 정도의 그런 인재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또 강인함을 주었기 때문에 정조시대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홍대용,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 이가환. 저는 정조시대를 이야기할 때 천재들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앞선 시대는 천재가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왕이 발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지도 못했던 거죠. 저는 정조의 해안이, 밝은 눈이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조를 볼 때 매우 놀라운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조한테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 건국 이념을 이야기할 때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른다. 물론 조선 건국 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고려 말에 불교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승려들의 난잡했던 행동들, 또 승려들이 재산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땅을 뺏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승려들이 바로 국왕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대부들, 우리가 흔히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볼 때 불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 불시잡변 이런 책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성리학자들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조선은 숭유 억불을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고 이것이 조선 전 기간 내에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포용해야 될 사상이다. 승려들 바로 나의 백성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또 힘없는 그 승려들,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승려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것인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어짐, 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정조는 알고 있었던 거죠. 노장사상? 막 엄청나게 허무맹랑하다고 하죠. 장자 읽어보세요. 막 그 한 길이가 천리가 되는 붕새가 막 날아다닌다는데 이런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노장사상은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매우 좋다. 그 광대부변한 사상이 바로 젊은 학자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좋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서학? 천주학을 말하는 건데 정조는 서학이 비록 묵은지교,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나 서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교의 인과 같은 거다. 저 서학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학을 믿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상향으로 빠지는 거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학을 바로하고 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게 해준다면 저 사람들은 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서학을 믿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을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이 아니면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다 감옥에 보내고 유배를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그 시절에 신하들이 막 지금 전하 저 뭐 불교 배척해야 됩니다. 노장사상 서학 양명학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조가 그렇게 주자 성리학 하나만으로
이 사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사상들을 포용해서 그 포용된 사상으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거꾸로 그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불교도 인정하고 노장사상, 서학 모두 다 인정하면서 포용했던 이것이야말로 정조의 매우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조의 소통은 글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소통을 위해 대궐 밖으로 나가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공식적으로 능행차를 66회를 합니다. 보통 1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여기 행차에는 정조가 바로 종묘에 가거나 사직단에 가거나 이런 도성 내에서 행차는 뺀 거예요. 도성 내 행차까지 포함하면 뭐 엄청납니다. 그럼 정조가 왜 행차를 했을까요? 그 행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조가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정조의 행차를 막게 되죠. 그것이 바로 격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징하고 꽹과를 들고 나와서 막 칩니다. 치면 정조가 그 소리를 듣고 딱 행차를 멈추게 하죠. 그럼 백성들이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정조가 어느 지역을 갈 때 격쟁을 대비해서 그 주변 고을 수령들을 다 부릅니다. 가령 수원에 올 때 말이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시흥현령, 용인군수, 뭐 진위현감, 안산군수 이런 사람들, 과천현감 다 같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야기 듣고 바로 그 지역 수령들하고 관찰사하고 소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백성들이 막 징친다고 해서 야 억울한 일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구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도대체 누가 나 행차를 막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거꾸로 그래 빨리 와. 빨리 와서 억울한 일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조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듣기 위해서 격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격쟁의 시간을 한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정조 8일간의 화성 행차 때 마지막 올라가는 시흥 행궁 앞에서 다 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 몇십 건을 처리를 합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행차를 통해서 듣는 군주, 바로 정조가 소통의 군주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는 말이죠. 훈민정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고 활용을 안타깝지만 제대로 못했습니다. 훈민정음 갖고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농사직서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거. 세종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정조는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백성들이 똑똑해져야지 군주하고 소통도 하고 많은 뭐 양반 사대부들하고 소통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만드는 정책, 국가가 만드는 서적들 이런 것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요. 백성들한테 읽게 줍니다. 백성들이 훈민정음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조선시대, 정조시대 바로 문자 해독률이 약 한 70%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국가가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거죠. 당시 책을 보고 문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조는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똑똑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가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조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종지도. 여자는 태어나면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 그게 삼종지도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들은 무조건 막 남자들 막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선시대 양반사대부들 여인들 문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임당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임당이 파주에 시가로 갔을 때 시가에 가서 죽는 날까지 바깥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정조는 여성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게 컸어요. 저는 해경봉 씨 회갑 진찬연에서 정조가 얼마나 여성을 존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실에서 잔치를 할 때 내연과 외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왕하고 남자 관료들이 하는 잔치는 외연, 왕비하고 바로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 혹은 공주, 옹주 그리고 궁녀들 함께하는 잔치는 내연이라고 하죠. 이런 외연과 내연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이런 데 보게 되면 막 잔치하는데 막 여성 궁녀들이 막 춤추고 막 술 날르고 이런 거 조선시대에선 없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씨 회갑년을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개최할 때 조선 역사에서 최초로 남녀가 함께 모이는 합연, 함께 모이는 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씨가 봉수당 전각 안에 들어가 있어요. 봉수당 바깥에 거기에 월대라고 하는 계단 위에 있는 뱃돌 위에 거기에서 정조가 앉아 있었고 그 바깥에 바로 남성 관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바로 여성 궁중 무용수들이 춤을 춥니다. 국왕보다 높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바로 여성들을 더 우대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조선의 근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느냐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저는 근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근대화의 시작이 1795년 윤 2월에 있었던 해경궁 씨의 회갑 진찬연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평등과 존중에 대한 정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조는 바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존중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바로 했던 일들이 서어를 허통하는 일입니다. 서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과거시험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과거시험 자격조차 없다 보니까 성균관에도 입학할 수 없었고 대과 합격해서 고위관료로 올라갈 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그 서열들의 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조는 즉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서자들 모든 사람들이 문과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정조가 서울로 통하고 나서 정말 성균관 시험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온 서울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 건국 이래 서울들이 성균관에 들어온 적이 없다 보니까 바로 양반의 적자 출신들이 서자 출신들을 배척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겨났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치고받고 싸움까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조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어느 자리에 앉느냐. 적자 출신들이 서자들한테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자 출신들이 아니 임금님께서 적서를
차별한 것을 금지했는데 왜 우리한테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다가 시비가 붙었던 거죠. 정조가 이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성균관 안에서 적소에 차별은 없다. 자리는 나이 순서대로 앉아라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서울호통을 아주 쉽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율전칙, 바로 10살 미만에 버려진 고아 아이들을 지방의 고을 수령들이 책임지고 길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가는 일도 있고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안 좋은 일 때문에 부모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고아가 되죠. 그런데 10살이 넘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지 일을 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살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양반 사대부집에 노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조는 그런 일들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을 수령들이 버려진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책임지고 10살까지 바로 교육시키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수령이 하게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바로 자율전칙이죠. 정조가 했던 중요한 말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24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줄기차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조는 조선의 모든 노비는 없어져야 된다, 조선의 노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비제도 혁파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들을 신하들하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조가 1800년도 1월에 조선에 있는 모든 노비를 없애고 계약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정책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거의 합의를 이루어내죠. 그리고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합의 이후에 5개월 뒤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답니다.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순조실록을 보게 되면 바로 창덕궁 도나문 앞에서 내수사 소속 노비 문서를 사흘간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대왕께서 조선의 모든 공사 노비를 없애기로 하셨고 그 결정을 내렸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책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선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바로 관청 소속 노비만 혁파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노비 문서를 태우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관청 소속 노비만도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도나문 앞에서 노비 문서를 태운 거예요. 만약에 정조대왕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글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조선의 노비가 완전히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됐을 거다. 그래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60여 년 이전에 조선 사회에서 완전한 평등 사회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조가 했던 말씀 중에 또 하나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이것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21세기형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형 지도자는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또 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정조의 리더십은 정말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에게 모범적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조와 같은
바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박선영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정조대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조대왕이 훌륭한 리더인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사실 인간이 완벽할 순 없죠. 정조대왕이 정말 훌륭한 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정조한테 제일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파격적인 개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격적인 개혁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서양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들인데 당시 그 천주교를 믿는 세력들이 남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남인들이 정조의 이제 측근 세력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천주교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조가 서양의 선교사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초종 박제가가 1786년에 병호소회라고 하는 그래서 정조가 서양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정조한테 이제 올린 글이 있었는데 정조가 그 글을 읽으면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언젠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저는 정조 시대에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라면 정조대왕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 꼭 보고 배워야 하는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강연이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적인 한 인간의 생애를 기록으로 만나면 역사가들은 그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합니다. 이걸 추체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인물의 머릿속, 마음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 어떤 능력보다 공감 능력이 중요한 요즘, 추체험만큼 좋은 훈련이 또 있을까요? 직접 역사책에서 찾은 인물이 되어본다면 타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